16.2배그 업데이트 패치 내역 공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신규 아이템인데 전술 가방이에요. 수많은 아이템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뭐 무기도 보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MG, 돌격소총, 아니면 뭐 SR 등 여러 가지 총기를 넣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펀처 파우스트도 4개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훈련장 가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옆에 쪽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보조무기 칸에 전술가방이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단점이, 내가 만약에 중거리전이나 장거리전을 싸우고 있을 때 근접전으로 교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빨리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느리면은 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분의 총기, 헬멧, 조끼 등 뭐 아이템 등을 다 보관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보급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삼뚝을 쓰고 있어. 그럼 삼뚝이 여유분이 있다. 그럼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남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총을 장전하고 전술 가방에 넣으면 해당 무기를 다시 꺼낼 경우 총도 장전된 상태로 꺼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왔네요. 스포팅 스코프라고, 중거리 정찰 기능이 특화된 스코프라고 하네요. 이거는 스쿼드나 듀오를 했을 때 조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나오면 한번 써볼게요. 이게 솔로에서는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훈련장도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운드 연습장도 생긴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많이 달라지네. 다른 자세한 부분들은 직접 패치 노트를 확인해 주세요. 오, 여러분들 패스권이 나온다. 패스권이 나오는데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타. 야, 기타 뭐야? 야, 뭐야? 또빼 스킨 멋있어. 이번에는 레드가 많이 들어가네, 스킨에. 그리고 춤. 이거는 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운영자님 다시 만들어 주실래요? 갑자기 급 듣기 싫어졌어. 이게 뭐죠? 목소리 넣지 말지. 이거. 오. 아, 옷은 잘 만들었다. 모신나강 스킨. 멋져, 멋져. 그리고,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이거 나왔어요. 양갈래. 그리고, 제발.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도 이거 나온 게 어디예요, 그쵸? 오, 뭔가 좀 환해졌네. 뭔가 진짜 좀 달라졌는데? 전술 가방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스포팅 스코프. 아, 이거 보세요. 이 스코프를 열고 제가 갖다 댈 때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가 바뀌죠. 오, 머리에 빨간색이 뜬다. 헐, 뭐지? 이러고 내가 이쪽으로 빠지면? 야, 이것도 좀 신기하다. 뭔가 합법적 ESP인가? 그리고 전술 가방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칸이? 하나, 둘, 셋, 넷. 내가 AK, 그리고 앱답. 자, 샷건. 헐! 오, 이렇게 돼요? 오호, 신기하네. 꺼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조준기 2비율 넣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오, 이렇게 되네. 스코프나 파츠 같은 거는 부착물 자동 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파츠까지 들어가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쏘다가 저기 멀리 있다 그럼 앱답으로 쏘고, 그 다음에 AK로 다시. 이거 손이 좀 빨라야겠네. 와, 이거 가방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삼뚝도 들어가집니다. 조끼도? 스킨도? 오, 스킨도 돼! 스킨도 들어가져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수류탄. 수류탄이 두 개까지 들어가지네요. 야, 이거 진짜 사기인데? 산호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수류탄을 10개 이상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어요. 대박이죠? 이제 뭐 듀오나 스쿼드 할 때 서로 아이템 같은 거 나눠줄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펀처 파우스트도 들어가져요. 내가 면봉을 5개 넣고, 오, 이거는 완전 재밌을 듯?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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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이런 패치가 나온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돌잡이 미션 치킨시 감자탕 소자. 제 돌잡이 미션은 늘 권총 제외입니다. 이번 판 도전.
오 잠깐만 나 이 총 나왔네? 나이스 돌잡이였는데 K2 나왔음. 아 샷건 어디 갔니? 샷건 없지요. 혹시 이거 돌잡이면 이거 두 자로 이렇게 써도 돼요? 가능? 같은 총? 응 안돼 이런? K2 나와서 안된다고 한거지. 샷건 두 자리였으면 해줬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맞는 거 같은데? 샷건 두 자리였으면 응 가능 그랬을텐데 분명. 백신 3차 잘 맞으셨나요? 3차 잘 맞고 왔어요. 근데 전 1차 때도 멀쩡했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3차는 지금 뭐 오늘 맞았지만 다 멀쩡합니다. 아! 니꼰디! 짜증! 아... 니꼰디... 야 차를 그렇게 물속으로 갖고 올 겁니다. 아 저 친구 내 거 유튜브 안 봤네. 이거 차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쵸 님들? 안 봤는데 안 봤어. 예스 굿잡! 망했어요. 그냥 이쪽으로 돌아갈 걸 까비. 차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부수고 갔네. 어떤 또 착한 친구가. 아유 그냥 아주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네. 미안 봐줘 오케이 괜찮아요? 나가 시끄러워. 땁스를 못 써 소름. 이럴 때 땁스 나오더라. 이거 잘 봐요. 이거 저거 세우고 제가 바로 타고 갈게요. 이렇게 톡 이 망했고요. 오오 뭐야? 갑자기? 나에게 밀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치킨만 먹으면 됩니다. 두 대. 어디 갔지? 저기 있네? 근데 희한하다. 왼쪽 손으로 키보드 이렇게 무빙할 때마다 왼쪽 팔이 욱신욱신 거림. 뭔가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왼쪽 팔에 약간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찌릿찌릿찌릿찌릿 따끔 헤어잉 찰싹 찰싹이요. 하스님 혼나셔야겠네. 하플링 걱정시키시고.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 켰지요. 용서해 주세요. 위치는 좋아요. 오는 사람 조금 잡고 가고 싶은데 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리드샷 잘못 쏘면은 탄 전부 소비될 듯. 온다. 너무 많이 맞았어 저 친구. 봤어요? 오면서 인사하는 거 봤죠? 이게 맞으니까 앞으로 더 이게 숙여지잖아. 바비 진짜 약하다. 약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구만. 오 앱답이다. 미안 봐줘. 화났어? 아 선생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제발 차 넘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파. 먹을 거야 나 치킨. 누가 저 친구 좀 잡아주라. 예측했지. 뒤에 있다.
어렵다 이거. 잠깐만. 나이스 굿게임! K2루 치킨! 이거 먹었습니다. 돌잡이 K2루만 치킨 먹었습니다. 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해요. 나이스 치킨. 제 돌잡이는 늘 100% 성공률이시군요. 나만 히든미션 7당 1000원이었는데 국밥으로 그거 K2 역시 한국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던 사람. 자, 이러고 조용히 오고 있었죠? 인사. 약간 좀 숙이면서 오면은 약간 인사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보시면은 자, 인사. 계속 연달아서 맞았죠. 이 친구가 푸시하길래 저는 처음에 벡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수류탄을 좀 앞쪽에다 던졌어요. 저도 죽을 거 알고. 약간 이건 좀 자폭 플레이죠. 저는 자가제세 동기를 믿고 플레이를 한 거고. 그리고 항상 이런 데 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움직일 거예요. 무빙을 하다가 뒤를 딱 봐요. 봤죠? 이 핑크색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막 하나 더 하고 자기장 수류탄 던지고 그 다음에 성광 무한 성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피를 먹을 걸 알고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레이를 보면은 제가 연막을 치고 차량을 조금 더 파킹을 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엄폐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이쯤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둘 중 한 곳에 있겠다 생각해서 오른쪽 먼저 찾았어요. 근데 이제 수류탄 날라오는 방향 보고 이제 알았죠. 이 친구가 반대쪽으로 모두게 화염병을 던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화염병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 친구가 여기서 왼쪽 각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염병 하나 더 벽에다 던졌죠. 이 친구 붙었어요. 그리고 성광을 앞쪽에다가 하고 저는 뒤로 돌아서 안 맞으려고. 그리고 푸시 포지션 잘 잡았죠. 여기서 오른쪽 각이 제가 유리하니까. 상대방이 그루저였잖아요. 조심스럽게 플레이했어요. 그래서 사운드 체크하고 마무리까지.